안녕하세요. LP투자 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숏박스입니다. 코드 번호가 086980이 되겠고요. 금일 시간 2020년 1월 5일 화요일 오후 1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숏박스는 제가 11월 달에 방송을 했었는데 이 조회수 미달로 사라진 이 종목입니다. 이 사라진 종목인데요. 그래도 이 제가 굉장히 제 실력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11월 16일 날에 방송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연 그때 그 당시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숏박스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날짜가 정확하게 적혀져 있죠. 11월 16일 숏박스. 이때의 주가가 2,800원, 2,900원 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제목에 대놓고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자고 말씀드렸다라고 이렇게 제목 자체라에 대놓고 달았습니다. 보시는 분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보고 사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 숏박스 역시나 CJ CGV처럼 계속해서 올해도 가지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숏박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오락의 당장의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올 하반기가 아니죠. 내년이죠. 내년 상반기를 생각해 봤을 때 아직 개봉하지 못한 영화가 5개나 있다라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 이 숏박스가 잠재력은 충분히 많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3분기가 좋지 않게 나온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다라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지금 이 화이자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19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전망들과 그 다음에 이 모더나에서도 이 백신이 개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그리고 또이 셀트리온도 중화항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내년이 되었을 때는 조금 더이 효과적인 백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 하반기 올 이제 11월 달, 12월 달딱두달 남았는데 이두달 정도에 뭔가 변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년 상반기를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이 코로나19가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영화관에 사람들이 올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여행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영화관 역시도 코로나19만 아니었다라고 한다고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객들이 오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직까지 개봉되지 않은 영화가 숏박스는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 제작이 거의 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개봉 시기를 계속 늦춰서 그런 거지 제작이 완전히 덜 끝난 건 아니다. 그런 의견까지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 숏박스는 개봉 안한 영화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숏박스라고 네이버 검색창인데요. 숏박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이 숏박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 가지고 숏박스 라인업을 찍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국제수사는 거의 망했고요. 영화가 본익분기점에 절반도 관객수를 채우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싱크홀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직 개봉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뭐 여름에 개봉한다 했다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추석에 한다라고 했다가 또 겨울에 개봉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뒤로 미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작이 거의 다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마 빨리 개봉한다라고 하면 다음 달에 개봉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까지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이 싱크홀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요, 재난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11년 동안 무슨 돈을 모아서 집한 채를 장만했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재난을 맞아서 이집 자체가 싱크홀로 들어가 버린다는 뭐 그런 설정인 것 같아요. 코믹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뭐 차승원 씨와 김성균 씨와 그 다음에 이강수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음 영화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 천재 수학자가 있는데 그 수학자가 뭐 제가 알기로는 그 탈북자로 알고 있습니다. 탈북자의 수학자가 내려와가지고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이 수포자 고등학생이 여기까지만 듣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무슨 설명이냐고 하면 이 영화가 나오지 않은 영화가 다섯 개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 영화들이 제작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영화 업계 자체가 올 2분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올 2분기부터 업황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쇼박스의 주가는 지금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늦었다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자리 3,000원 아래였던 2,900원, 2,800원 이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도 과감하게 매수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분이 없는 관계로 이 종목을 더 이상 방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화 관련주는 현재 CJ CGV가 남아 있거든요. 이 CJ CGV가 이 조회수 때문에 미달로 이 방송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를 조금만 막아주신다라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안 봐도 되니까 이 그냥 클릭만 하셔가지고 조회수만 좀 늘려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 가지고 가신 분들 보유를 하십시오. 충분히 4,000원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영화 관련주들의 반격이 올해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보유를 조금 더 하셨다가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됐을 때 파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고 사셨다라고 하면 아무리 못 먹어도 지금 15%에서 20%는 수익이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 연구소에서는요,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로 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들어오시게 되면은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깜빡이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되겠고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올해 이제 새해 첫이장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1월 4일밖에 없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1월 5일, 1월 6일에서 계속해서 쌓이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맨 처음에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을 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라고 하는 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보통은 8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오늘은 이 10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10시부터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무료 추천 종목은 한 8시 반부터 추천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 시작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여기 보시면은 이장 중에 장 중에 이렇게 진행이 댓글로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